있습니다. 따끈한 신작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 대세를 뒤엎는 순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10월 셋째 주 모바일 게임 랭킹 탑 10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0위 지난주보다 4위나 하락한 드래곤플라이트 포카카오. 9위 여전한 매출액을 자랑하는 마구마구 2013 포카카오. 8위 또다시 진입한 다함께 퐁퐁퐁 포카카오. 지난주엔 순위권 내에 보이지 않았던 다함께 퐁퐁퐁이 다시 10위권 내로 대기에 성공했는데요. 31번째 신규 게임 꺼내퐁이 업데이트되면서 시청자 투표와 평가단에게 꽤 높은 점수를 얻어냈네요. 다음은 7위 지난주 순위 그대로 유지한 명랑스포츠 포카카오. 그리고 이번주 6위 새롭게 순위에 진입한 진격의 게임 진격 1942 포카카오입니다. 1942년 미드웨이 해전을 배경으로 한 슈팅 게임 진격 1942 출시 3주 만에 2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는데요. 공시평가단의 호평을 얻으며 당당히 6위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5위까지 하락한 애니팡 포카카오입니다. 4위 윈드러너 포카카오. 3위 몬스터 길들이기 포카카오입니다. 매출액, 공시평가단 두 순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른 쾌거죠?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게임입니다. 다음은 지난주와 같은 2위를 유지한 쿠키런 포카카오. 그리고 이번 주 1위는 역시 11주 연속 1위 독점 중인 모드의 마블 포카카오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셋째 주 모바일 게임 랭킹 탑 10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랭킹은 계속되니까요. 많이 많이 투표해주세요. 개구쟁이 미니언들이 펼치는 짜릿한 러닝 액션. 슈퍼배드 미니언 러쉬 4 카카오. 귀여운 3D 그래픽과 박진감 넘치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흥미진진한 보스전으로 달리는 재미는 물론 액션의 재미까지 느껴볼 수 있다는데 모바일 게임 세상과 함께 슈퍼배드 미니언 러쉬 4 카카오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오늘은 슈퍼배드 미니언 러쉬 4 카카오의 담당자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로프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혹시 슈퍼배드 보셨나요? 아, 당연히 봤죠. 조그만한 미니언 기억나시죠? 네. 네, 걔네들은 이제 그 보스를 패해가지고 막 좌우 이동하면서 뭐 장애물을 피하고 막 그러는 러너 네. 게임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 제가 게임이 두 개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기존에 출시했던 네. 게임을 그게 전 세계적으로 1억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해서 네.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형으로 그렇게 컨버전에 나온 게임이어서요. 두 개가 있는데.